세상 근심은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치? 맞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오늘 본인을 보니까 이렇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지? 얼굴에 표가 다 나나 봐요. 얼굴에 표 나는 게 아니라, 네. 저희들은 이제 신점을 보기 때문에, 네, 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런 네. 이제 간상점이 있고, 다 누구나, 뭐, 우리 같이 신을 모신 분들은 간상점도 보고, 또, 그, 영적인 점도 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보죠. 그래서, 처음 찾아와 봤어요, 이런 곳은. 처음 오셨어? 네. 근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아니면 내가 당신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든지. 왜? 내가 말해도 처음 오신 분들은 막 몰라. 손짓, 발짓 다 해야지 알아들어. 네. 근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사는 게 고통스럽고, 누구나 다 고통스럽지만, 특히, 정말로 있잖아. 뭐, 보여. 막 얼굴이 다크서클에 막, 그냥 뭐라 그러지? 너무, 그냥 인생 놓고 싶다. 나 아니면, 어, 안 되니까, 내가 뭐, 안 되니까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잡고 있는 거다. 안 되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둘 중 하나겠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땐, 자식 때문에 내가 이 세상, 그냥, 어, 못 돌아가고 있다. 딱 그런 마음이 드네. 맞습니다. 제대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왔는데 만약에 혼자였었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근데 이제 애들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살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 안 되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려서 처음 왔다고는 하긴 했지만 한번 상담을 받고자 해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는 술을 못 마셔요. 네. 제가 네네. 술을 못 마시는데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당신하고 싸우고 싶고 지금 막 당신한테 막 시비 걸고 싶고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막 누가 집에서 술을 이렇게 좋아해요? 아, 그게 보여요?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나 솔직히 이야기를 했잖아. 보이는 게 아니라 마시고 싶고 우리는 신점을 본다 했잖아. 네네. 막 술을 마시고 싶고 당신만 보면 짓듣고 싶고 그냥 막 난장판 만들어버리고 싶고 매일 그냥 24시간 내가 잠만 안 잤다면 잠에 취해 있는 시간 빼고는 매일 술만 먹게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막 술이 있잖아 다 꺼내서 막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물 같아 술이 아니라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부모님도 술을 잘 못 마시고 저는 술을 못 먹어요. 회식 때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이제 아내가 제가 지금 결혼 지금 9년 차이거든요. 여자가 지금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네네. 와이프가 이렇게 술을 마신다고? 그럼 아까 내가 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 네네네. 매일 술만 마신 것처럼 느껴진다. 아, 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애들 말씀드렸듯이 애들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나면 해결되겠지. 제가 조금 더 희생하면 같이 살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왔어요.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이제 아내랑은 더 살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을 진행 중인데 이혼이 쉽게 지금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애들 때문에 내가 지금 봤을 때 예. 나라도 이혼하라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래 술을 끊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건 모르겠지만 또한 뭐 얘기를 챙겨 가면서 뭐 술을 한두 잔씩 먹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근데 이건 술이 아니라 물을 술처럼 마시는 분 저한테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고 애들을 너무 방치하고 애들이 지들이 어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 나가 9년 차라 했나요? 네네. 그러면 뭐 거기 봐도 초등학교 조금 이제 삐약삐약 이 정도 보이고 네. 하나는 유치원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어떻게 지들이 학교를 가요? 그래 아빠가 아침에는 학교 이제 보내준다고 치자. 네네. 그러면 올 때는 누가 데려다 집에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너무 지금 속이 상하고 자꾸 화가 되는 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다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망각을 해버려요. 지금 애들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그래서 막 제가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늦게 퇴근하고 또 찾으러 가는 경우도 왕왕 생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오늘 안쓰럽네. 네. 남편분이. 왜냐면 남편분을 봤을 때 집이, 집도 그렇고 집이 돼지막같이 보여. 돼지울처럼 보인다고, 집이. 그러면 애들 챙겨야지. 직장 끝나서. 직장에서도 불안해서 어디 일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이 들어요. 진짜 그게. 말씀하셨듯이 애들 걱정하면은 제가 일을 할 수 없어. 회의 중에도 또 연락을 받은 경우도 종종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 부분을 갖다가 떨쳐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지금 결정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헤어져야겠다. 왜 제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처음은 없었죠. 끝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그럴 때는 그게 결론적으로는 안 해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편히 혼자 살아라. 이게 차라리 저, 제 입장에서는 저도 낳아줘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아내도 저를 낳아줘야 될 것 같은, 놓아야 다 같이 이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진행하게 된 거죠.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 근데 그게 안, 그게 이혼이 지금 바로 결론이 판결이 쉽게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애들, 그 애들 되게 중요시 여기는 무당 중에 하나예요. 뭐, 어른 분이나 다 그렇겠지만. 네네. 근데, 엄마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다면 그래도 조금만 참아봐라 할 텐데 이번 사주에는 술을 절대 못 끊어요. 앞으로도 정... 못 끊어요. 아. 그리고 당신을 안 놔주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해서 안 놔주는 게 아니라 애들을 사랑해서 안 놔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디 그분이 어디 가서 자기 몸 하나 건수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 가서, 세 번, 예를 들어서, 이혼, 그걸 했나요? 근데 기각당했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니, 그러니까 세 번 정도. 네네. 그, 뭐, 이건 사유가 안 된다. 기각을 당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러나, 지금, 이혼서 들어와요. 어? 보인다고요? 예, 아내가. 네네. 아내 준다 한들. 네네. 그 옆에 있는 증인이라고 그래야 되지. 네. 증인 서준 분도 없었죠? 조사관에서 와서 이제 공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술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 그 공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재판에 또 증빙 사료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완료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 진행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웃은 이유는 네. 그래, 네가 그럴 때마다 피해 갔지. 네. 내가 그렇게 그래서 웃은 거야. 네, 네, 네.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심각한 일이거든. 네, 네. 그러나 이분은 못 피해 간다. 절대로. 아, 그래요. 네.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 온다는 그분들이 찾아온다는 그걸 까먹어요. 순간적으로 망각의 상태에서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침에 이 사람은 아침에 술을 먹으면 계속 옛날에 술을 마시나 봐. 그것도 잤다 또 일어나 술 마시고 잤다 맞아요. 일어나서 술 마시고 그런가 봐. 그럴 때 이번에 9월 달에 분명히 들여닥칠 일이 있으니 뭐 술을 먹지 마라 뭐 어쩌라 잔소리도 하지 마시고 뭐 다 하잖아요. 이미 포기했잖아요. 이제 넘어섰죠 지금. 이미 너무 내가 봐도 너무 도가 지나쳤고 애미라면 신랑한테는 그렇게 한다 치자. 그러나 자기 새끼들한테는 밥은 먹여야 되는 것이고 유치원 빼기가 뭐를 알겠어. 그러면 애기가 집에 잘 도착을 하는지 오는지 그 시간만큼은 애기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네. 그리고 애들 앞에서 엄마가 그렇게 술 먹은 것을 자꾸 보여주면 훗날에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 하나도 없고 또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매일 엄마다운 엄마로서 품어주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시간만 보면 걔가 닭 잡듯이 뭐 말을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애들한테도 그러고 당신한테도 그러고 이거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 응?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네. 내가 봐도 못 사니까 나는 애들을 봐서라도 당신 성품이라면 좋은 배필 만날 거라고 또 생각하고 또 좋은 배필이 들어옵니다. 네. 당신 성품이라면 참을 만큼 참았어요. 네.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마 결혼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됐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 그걸 갖다가 진짜 한번, 그래도 내가 그 와이프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 네. 그러나 지금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네. 자식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것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네. 그러나 네. 내가 정확 9월 달에 불명이 걸려요. 자기가, 그냥 정신 바짝 차리다가 그때는 분명히 이제 도가 지나쳐서 자기 마음을 놓아버릴 거야. 그때 정말로 그게 포착돼요. 잡혀요. 그래서 이혼하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제가 더 견뎌내고 조금만 견디세요. 네, 고생 알겠습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애들이 네. 지금 많은 상처를 받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죠. 예, 아빠가 애들 데리고 많이 웃어줘야 될 거고 애들을 많이 품어줘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엄마의 정을 못 받았지만 내 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빠였다. 훗날에 그런 소리 듣게 해주세요. 이혼합니다. 저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꼭 포착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